두살 호기심 출동. 오늘은 우주로 가는 건가요? 오, 깜짝이야. 보기만 해도 뜨거운 이것은 태양? 아, 인공태양 이야기군요. 인공태양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로 인공태양을 보여주신다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구슬이 있고 빨간색 구슬이 있는데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양성... 에이, 설마 구슬 5만 8천 개 꿰가지고 태양 만들고 그런 거 아니죠? 헬륨과 뉴트론으로 분리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핵융합 너무 어렵다. 오렌지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수소라고 하고요. 이게 연두색은 삼중수소라고 하겠습니다. 중수소를 컵에 따라 보겠습니다. 삼중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이 두 원소가 붙게 되면 이건 핵융합 칵테일인가요? 이만큼의 중수소의 질량이자 즉 에너지. 아유, 선생님 그만 따라요.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이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대박!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선생님, 그럼 핵융합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나요? 온도가 1.5억도씨입니다. 1.5억도래. 1.5억도란 게 진짜 가능한 거 맞아요? 네, 그 온도 1.5억도씨를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전자기장. 아, 전자기장. 그 전자기장을 이렇게 형광등처럼 길게 가둬버리면 분출이 돼버리면 요걸 이렇게 모노 모양으로 말게 됩니다. 이 안에 열을 가두게 됩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도넛 갖고 오셨구나. 센스쟁이.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궁금한 가압기는 요 주변에 쇠로된 기구들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압력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 두산 에너빌리티 가압기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 상부 쪽에는 물을 뿌려주는 살수 노즐이 있고 하부에는 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면 히터를 켜서 증기를 만들어가지고 꽉 눌러줍니다. 물을. 압력이 올라가서 압력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위에 있는 물을 뿌려가지고 증기 양을 좀 줄여주죠. 그런 식으로 압력을 제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선생님!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지구에서 1.5km 떨어진 태양을 여기 지구에서 1.5억 도시가 되는 인공태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한 미터 프로젝트에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기인 가압기를 공급하고 저 또한 그 프로젝트 일원이 되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태양을 지구품으로! 인공태양 건설 현장 보고 가실게요!